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시편 56편부터 60편을 읽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부른 노래가 거의 없습니다. 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부르는 노래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6편과 57편은 다윗과 블레셋이 연관된 시입니다. 56편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시기를, 57편은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출한 후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 동굴에 숨어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두 상황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이 빛이 난다는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의 믿음을 빛나게 합니다. 지명수배자 시절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레셋 왕이 자신의 몸은 힘들게 할 수 있고 생명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영혼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나보다 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알다셋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에 맞추어 연주하는 58편은 109편, 137편과 함께 저주시로 불리는 노래입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는 표현으로 볼 때 불의한 재판관들을 응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라고 추측합니다. 시인은 입과 마음, 손 모두를 불의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책망하며 6절부터 9절까지 악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꽤 살벌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모든 감정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지금 여기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공의를 입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역사상 정의로운 시대가 없었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대체 무엇이 정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유익만을 구하겠습니까? 배고파 죽어가는데 내 배만을 채우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생긴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랑을 잃은 것이요, 악의 근원은 사랑 없음입니다. 59편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울이 자객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겼을 뿐이고 그 일로 인기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살해하려 합니다. 결국 다윗은 원하지 않는 도피 생활을 합니다. 역사는 피로 물든 보복의 반복일지 모릅니다. 다윗은 일생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어 복수를 꿈꿨다면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보복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욕을 하던 사람까지도 품습니다.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시고 흩으소서라는 표현은 분노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실 것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고통과 고난, 악인의 핍박과 박해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고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에돔과의 전쟁 중에 기록한 노래가 시편 60편입니다. 6절과 7절에 나누다, 측량하다 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승리를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2절에 언급된 지명들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약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절대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이 이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분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새끼 새가 어미 새를 찾아 울듯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